지구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생명의 근원지이자 식량의 보고라고 할수 있는데요. 오늘 사이언스 앤 북에서는 세계 각국의 바다 생태계 보존 방법과 해양과학 지식을 알기 쉽게 정리한 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세계 바다의 저자 김영우 교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우리가 몰랐던 세계의 바다. 제목을 보니까 딱 제목부터 시원한 느낌이 들고 넓은 느낌이 드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 책은 지난 2012년 여수 엑스포에서 선보인 바다와 관련된 전시 내용을 토대로 집필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대전 엑스포에 이어 두 번째로 여수 엑스포가 개최됐죠. 예. 그렇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104개 국가에서 바다와 관련된 자료들을 전시했습니다. 전시 내용의 핵심은 바다와 더불어 살아온 인류의 역사와 어떻게 하면 바다를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가, 그리고 바다를 탐험하는 새로운 과학 기술들이 소개되었죠. 국내 전시관을 제외한 외국 전시관의 바다와 관련된 전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12년에 어렵게 열렸던 여수 엑스포의 그 주제가 바로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었는데요. 네. 이 주제에 걸맞는 그런 전시물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인상적인 전시물 어떤 거였습니까? 네네. 네. 이번 박람회의 전시 내용은 아주 방대하고 다양했습니다. 프랑스 전시관에서는 물보죽 시대를 알리는 예쁜 크리스털로 제작된 300여 개의 모래 시계를 소개하고 인류가 목말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네. 바다가 없는 스위스에서는 바다는 없지만 지중해와 북해의 바다의 물의 근원이 바로 알프스의 만년설과 빙하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해발 3,400m에서 위치한 알프스 빙하를 지하 82m 깊이에서 채취하여 비행기로 공수해와 전시를 했습니다. 한여름밤에 알프스에서 채취한 빙하를 볼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롭네요. 그리고 리투아니아 전시관에서는 해안에서 건져 올린 30여 개의 호박을 전시를 했습니다. 호박은 송진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일종의 보석이죠.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가 호박의 문질은 천 조각이 전기적인 성질을 갖는다는 뜻에서 전기라는 용어가 생기게 되었죠. 과학자로서 참 보기 어려운 귀한 자료를 봤습니다. 호박 속에 있는 동식물을 연구를 하면 수천만 년 전에 동식물의 생김새와 분포 등을 알수 있는 아주 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또 재밌었을 것 같아요. 이게 환경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전시도 있었고, 또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도 배울 수 있는 교육적인 내용도 있었고요. 참 그렇습니다. 좋은 전시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무려 104개국에서 바다에 대한 내용을 전시하고 공유한 것,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볼수 있을까요? 엑스포가 처음엔 특정 주제를 가지고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시 국가가 많아지고 전시 내용이 세분화되면서 특정한 주제를 갖고 개최되게 되었죠. 바다를 보존한다는 것은 특정 국가만의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류 모두가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다를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일은 한 국가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공유할 그런 공동 과제임을 천명하고 선포한 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해양 연구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내용을 담아서 전시한 국가 몇 군데만 좀 짚어서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바다 보존에 대한 노력 측면에서 보면은 스페인 전시관에서 보여준 멜로스피나 2010 해양 탐험과 깊은 바다 탐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이런 것들을 좀 본받아야 좋을 것 같고요. 싱가포르 전시관에서는 아마 국가의 지표랄까, 아니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랄까, 이런 마인드는 귀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작은 도시지만 큰 꿈을 갖고 있고, 수자원은 부족하지만 풍부한 식수가 있으며, 발전을 추구하지만 항상 자연을 생각하는 나라, 다양한 동식물이 있고, 정원 속 도시가 있는 나라를 꿈꾸고 준비하는 그들의 자세를 참고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책에는 바다 내용뿐 아니라 뭐 국가별 정보나 역사도 담겨 있다면서요. 또 네네, 바다뿐 그렇습니다. 아니라 이런 다른 내용까지 담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네. 요즘 학생들은 이제 독서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기에 이 책에서는 사진 위주로 글 포인트도 크게 하고 지루하지 않도록 여행책이라는 의미를 갖도록 집필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덧붙여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과학적인 지식, 또 지리적, 역사적인 이야기를 조금씩 가미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마 학생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으며 한번 보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더욱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행하는 느낌의 책을 마련해 주신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 책을 통해서 바라는 점과 앞으로의 집필 계획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네네네. 엑스포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열렸습니다. 엑스포가 3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생애에 다시 보려면 30년 후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국가적인 행사였습니다. 나름대로 외적인 측면에서 많은 성공을 한 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시 내용에 대한 결과물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특히 국제관의 전시 내용을 정리한 자료는 아마 이 책이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많이 아쉽습니다. 예. 우리 청소년들이 바다에 대한 환경을 보존하는 마음을 키워가고 바다의 무궁한 자원들을 캐내는 데 필요한 여러 기술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의 집필 계획은 과학에 대한 사진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자료들을 이용하여 과학기술의 원리와 현황을 설명해주는 그러한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또 좋은 작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여수 엑스포에 알짜배기만 담으시려다 보니까 여수 엑스포 때 더웠는데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쉽게 그 여수 엑스포를 찾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여수 엑스포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바다의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유익한 책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계약을 앞둔 지금 자녀와 함께 이 책을 통해서 전 세계로 바다 탐험에 나서보는 건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세계의 바다의 저자 김영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